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자브라에서 2020년 새롭게 출시한 자브라 엘리트 액티브 치루키 제품입니다. 우선 개봉은 먼저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외형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구성품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이어폰이 수납되어 있는 보관 및 충전 케이스, C타입 충전 케이블, 여분 이어팁. 기본적으로 이어폰에는 중간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고 여분 사이즈에는 작은 소 사이즈와 큰 대 사이즈가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뒤에 있는 테이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빼고 다시 이렇게 닫고 계속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에는 원래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실리콘으로 된 블랙 색상의 케이스의 케이스죠. 충전 케이스를 상처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실리콘 케이스가 추가적으로 현재 이벤트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장착한 이미지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외형을 다시 살펴볼 텐데 지금 손바닥에 올려놓은 사이즈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자브라라는 음각 로고가 보이고요. 바닥면과 상단은 특징은 없고 뒷면에 초점이 안 맞네요. 뒷면에 보시면 중앙에 Type-C 포트가 있고 바로 측면에 보시면 작은 구멍이 LED 표시됩니다. 덮개를 열어보면 내부에 좌우 이어버드가 하나씩 보이고 이어버드를 분리를 하면 바로 쏙 빠지는데 내부에 자석 방식이기 때문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장착이 되고 거꾸로 들어도 그냥은 빠지지 않습니다. 이어폰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어폰도 지금 손에 올려놨을 때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직접 귀에 착용했을 때도 한쪽 무게가 5.5g이고 양쪽을 착용해도 11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앞쪽은 인이어 방식이고 이 부분은 실제 이어폰 자체에서 꼭 오픈형 이어폰을 장착하듯이 귀에 쏙 맞게 모양이 되어 있어서 착용감도 뛰어나고 액티브한 활동을 해도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이어폰당 한쪽당 마이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통화 품질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요. 이어폰 한 개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음악이나 영상이나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통괄적으로 이어폰을 완충했을 때 총 7.5시간 사용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와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총 2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브라 엘리트 액티브 치루키 제품은 오토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이어폰을 충전 케이스에 장착했다가 스마트폰에 한번 등록했던 이어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투스를 활성화 해 놓은 상태에서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열기만 하면 잠시 후에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페어링 됩니다. 뭐 케이스에서 분리할 때마다 새롭게 연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요즘은 노트북이나 PC에서 블루투스 자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PC라든가 노트북에서 블루투스를 같이 사용하시면 선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기본적인 또 특징은 뭐 제가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처럼 PNC 기능이 있고 외부 소음을 막고 키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음질은 뭐 개인적인 평가라서 제가 블로그에 글로 남기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중음 고음까지 굉장히 풍부하게 표현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자브라 사운드 플러스라는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한번 등록했던 제품은 이어폰을 이렇게 활성화하면 지도상에서 내 이어폰 찾기 기능부터 지금 보시면 뮤직 프리셋이라고 뭐 뉴트럴, 음성, 중점, 증폭, 고음 증폭, 스무스, 에너자이즈 지금 보시면 주변 소리 듣기, 끄기 기능이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앱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음량이라든가 음질, 그다음에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자브라 엘리트 액티브 7호T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